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노인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이제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박영숙의 미래 TV에서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소개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83페이지에 보면 우리 배영훈 선생님이 만드는 AI 마인드봇 이 설명이 상세하게 돼 있어요. 네. 한 두 페이지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사서 보시고 283페이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고령화 노인들의 세상으로 그죠 점점 가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이 꼭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미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있는데 노인용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노인용이라고 소위 일컫는 이런 로봇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죠? 엘리큐라고 엘리큐 이스라엘의 인스티튜션 아니네 인투이션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엘리큐는 노인을 위한 AI 기반 동반자로 건강 체크 하는구나. 네. 물리적인 그리고 인지 활동 지원 자꾸 고령화가 되면 치매라든가 뭐 인지 활동이 낮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친구와의 연결 이런 거. 요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마인드봇도 바로 이런 기능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 처음 전화번호 다 집어넣을 거고죠. 1번부터 뭐 20번까지. 그렇죠. 아들하고 저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노인분들은 귀가 잘 안 조그리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으시겠죠.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로봇이 가서 아드님한테 전화 왔는데 받으시겠냐?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소리로 크게 해서 그죠? 엄마! 뭐 이렇게 부르면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1 중국의 풀리의 인텔리전스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개발 중인 GR1은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노인이 노인을 바짝 들 수도 없고 물건을 짚는 이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로봇은 노인 돌봄과 재활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한 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쓰러지면 얘가 바짝 들었다가 놨다가 화장실 갔다 주고 뭐 저기 노인분들만 살 때 누가 한 분이 뭐 어떻게 좀 쓰러지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젊은이들은 다 가서 일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뭐 자 부모님이 아프면은 또 직장 때려치우고 와서 나를 돌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저 같으면은 이제 내 스스로 나 스스로 GR1 같은 이런 로봇을 딱 사가지고 그죠? 놔두고 이렇게 단추 뭘 누르면은 뭐 어떤 방법이고 엉덩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바짝 나를 들고 어디로 간다면 이런 시스템을 다 알게 되면은 요거 한 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디라고 친구 블루 프로그 로보틱스 프랑스 회사입니다. 감정적인 동반자입니다. 그죠? 노인들에게 보안도 지켜주게 하고 지원도 해주고 연결해주고 오락도 제공하고 그러네 그죠?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 알림 비디오 통화 설정도 해주고 딸하고 그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결하고 가전제품 제어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밥솥 빨리 꺼 뭐 냉장고 그지 문이 열려있으니까 닫아줘 시작해서 말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초인종이 띵똥하면 너 나가봐.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누워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초인종 누르면 가전제품 버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짜 노인용 로봇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로봇의 개발 기업입니다. 기업은 저 후리의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샹하이에 본사를 두고 GR1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여서 의료 서비스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튜이션 로보틱스는 이스라엘의 본사를 두고 그죠 LEQ를 통해서 노인의 고독감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해주는 참여시켜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블루 프로그 로보틱스는 프랑스에 위치한 버디에서 노인들에게 감정적으로 그죠 엔터테인먼트도 해주고 아까 그러니까 알림 도우미 비디오 가전 제품 뭐 그 엘리 예, 엘리큐하고 버디는 이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인들과 어떤 정서적인 나눔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프리웨이에서 개발한 GR1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렇죠. 예, 그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화장실에 뭐 정말 화장실이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화장실에 그다음에 씻을 때 또 맞아 그렇죠. 이게 부축을 하는 거죠. 로봇이 가면 그 손을 잡고 간다든가 예, 그렇게 부축을 한다든가 오케이. 정말 이제 편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반드시 이제 자녀나 누가 나를 돌봐줄 필요가 없이 로봇이 우리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노인들한테 돌봐줄 필요하죠. 사람 자체가 그죠? 네, 우리나라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3천만 명으로 줄었다가 2천만 명, 네. 2,300명이 되면 6만 2천 명으로 글쎄 말이야.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인의 독립성을 그죠? 노인 혼자 살 수 있어요. 그죠? 노인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 좋네요. 그죠? 네, 이런 돌봄. 네. 우리 AI 마인드봇도 이런 노인 도우미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아주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굉장히 마인드봇 그 개발하는 데선 중요한 어떤 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노인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노인에 꼭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되겠죠. 노인들에게. 식사 보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밥은 배는 고픈데 밥을 못 먹고 이제 팔이 마비가 됐거나 팔 그렇죠. 우리 파킨슨스 이렇게 떨면은 네, 네, 네. 식사 다 와서 딱 지워주고 네, 약 그죠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약 드세요 갖다 주고 네. 청소 빨래 알림이 이런 거 다 하네 그죠. 네. 일상생활 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건강 관리겠죠. 그렇죠. 노인이니까 저 건강 상태 모니터링하고 쓰러지면 얼른 아 이번에 보니까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아, 말이에요. 혼자 돌아가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유 낫죠. 이 비상 상황에서 그냥 삐삐하거나 막 그죠 누구에게나 연락을 하면은 되는데 그 국민 어머니가 그냥 혼자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김수미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무서워요. 네. 제일 무서워요. 노인이 되면은 나 혼자 죽었는데 그쵸. 6개월이 지날 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해. 뭐 이런 거죠. 제일 그렇죠,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정서적인 교감. 대화하고 게임하고 이야기 나누기. 정말 이제 혼자 살거나 그죠? 혼자 되면 네네네. 그냥 입안에 외롭죠. 그죠? 입안에 거미줄이 쳐요. 그냥 아무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야기하고 계속 저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레이스 로봇 제 딸하고 얼마든지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재활 지원 정말 중요합니다. 재활 지원 네. 운동도 해주고 운동 보조 재활 운동 이런 거 프로그램 네, 해주고. 그렇죠. 아무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네. 그죠? 그게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뭐 센서 학습 능력을 뭐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거 그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공학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로봇을 제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까 발판이 그죠? 막 돌아가면서 네. 이게 보면 뇌, 그러니까 뇌는 인공지능 이제 뇌 역할을 해야 되고 로봇 공학은 이제 바디와 같은 역할이고 센서는 이제 신경계 같은 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죠. 인공지능 로봇 센서 기술.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위치 찾는 거. 네. 그런 기술. 네. 그렇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접촉, 감지, 다양한 센서 요런 것이 센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잘 만드는 기업은 뭐 많이 있고요.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정교한 인공지능 그죠? 더 다양한 기능, 간병, 요리, 운전 뭐 이런 네. 거 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 가격이 있어요. 가격대가 지금은 너무 비싼데 그죠? 네. 테슬라 지금 뭐 치료 뭐 이러다가 좀 내려가지고 몇천만 원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두고 봐야 되죠. 네. 대량 생산 기술 발전으로 점점 더 싸게 될 것 같다. 그죠? 그다음에 오늘 새로운 것도 로봇이 그죠? 소리로 네. 세상을 느낍니다. 소닉 센스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간처럼 소리로 사물을 판단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 있네 그죠? 독일에 네, 있는 소닉 센스 기술은 로봇이 인간처럼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획기적인 시스템 기존 로봇들이 주로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데 얘는 소리 정보에 네. 의존하네 그죠? 청각 능력. 네. 야,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참 재미있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게 뭘 이렇게 만지다 보면 거기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옷이 약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설탕 같은 거 설탕이 약간 움직이고 그 미세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 손에다가 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이크를 달아서 마이크 센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리를 가지고 아, 이 물건은 뭐다. 아, 이거는 뭐다. 이런 거를 판별을 하겠다. 이런 이제 기술을 또 좀 개발하고 있는데 네. 예. 소닉 센서는 네. 로봇 손에 장착된 접촉식 네. 마이크입니다. 네. 로봇이 물체를 만질 때 미세한 진동, 네. 재질, 형태, 네. 다양한 특징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뭔지 성질도 파악하고 네. 배경 소음을 가지고 네. 딱 알아냅니다. 네. 듀크 대학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그죠? 네. 듀크 대학 연구팀이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듀크 네. 대학의 지하 억선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같습니다. 예, 박사는 오늘날 로봇은 시각에 의존하여 세상을 해석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물체와 상호작용 세상을 느끼고 센스 그죠 소리 듣고 할 수 있도록 풍부한 능력을 부여하고 싶었다라고 네.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우리 곁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으로도 네,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 가사 도우미 로봇 다양한 물체를 손쉽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고 뭐 네. 그렇게 된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소닉 센스 참 희한하네요. 그죠? 네. 듣기 능력은 로봇 일러스트레이션에만 인간과 같은 터치를 제공한다. 요겁니다. 사진을 이제 보시면 그죠?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 그 일본 탄산수가 있는데다가 우리가 이게 흔들어 보면 이거 가득 찼구나. 요거는 얼마 없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자리 흔들어 보면 다 그런 이제 센싱을 할 수 있는 또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네. 만져 가지고 터치를 해 갖고 아는 거죠. 터치를 예, 해서. 예, 그거를 소닉 센스라고 합니다. 그죠? 소닉 센스 로봇 학습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습니다. 로봇이 소리 기반 피드백을 사용한다. 그래서 물체와 상호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식 마이크가 장착된 로봇 손이 예, 이렇게 물체를 두드리거나 잡거나 흔들 때 진동도 감지하고 소리도 감지하고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오늘날 로봇은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대부분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매일 발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물체와 함께 작동한 로봇이 세상을 보는 것만 아니라 그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하죠. 더 풍부한 능력을 제공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리우가 그 중국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듀크 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뭐 이런 사람 첸도 있네요. 여기 중국팀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소닉 센스는 로봇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네. 겁니다. 그죠? 다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 겁니다. 갈 길이 멀겠죠. 이거 다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마스 프레이가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학자입니다. 네. 미래학자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거죠, 그죠? 네. 까다로운 노인에게도 이제 친구 봇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래학자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무지하게 까다로운 회계사가 있었어요. 예, 이건 뭐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뭐 얘기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봇을 갖다 주고 로봇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뭐 처음에 로봇이 주니까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로봇이 계속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 정서적인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얘기해 주니까 점점 그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서 결국은 이 로봇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기처럼 그쭉그 사건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저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아 이렇게 고집스럽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로봇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변하는구나. 결국은 로봇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게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하는 그런 모든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그런 주제로 그렇죠. 만들어진 이 겁니다. 프랭크는 58세에 그저 이혼한, 네. 이혼도 할 만해요. 회계사로 너무나 아주 까다롭고 성격이 안 까다로운 좋은. 노인인데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냥. 부인도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다 떠났는데 네. 오로지 로봇만 남아가지고 휴머니 로봇이 그죠? 이 사람을 자꾸 저 네네, 끝까지, 뭐, 끝까지 냉소적인 이 사람을 글쎄 말이야. 끝까지 이제 설득시켜가지고 네. 아주 그렇게 생겼네, 우리도 이런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인 로봇.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그저 싫어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읽어야지, 며느리나 아들들이. 부모님 혼자 남은 부모에게, 그죠? 까다로운 부모,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거, 딱, 요거 한 놈, 요거 사가지고, 휴머니 로봇 한대 사가지고, 그죠? 딱 맞춤, 로봇을 만들어줬으면 이거 뭐 좋겠습니다. 드라마처럼 만들어져 있고 나중에 이걸 조그만 쇼츠를 만들어서 만들어 줄것 같아. 예, 우리 토마스 프레이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예, 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친구, 까다로운 사람의 마지막 친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알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